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는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만나볼까요? 네, 오늘 공략주는 도하 엔지니어링입니다. 네, 이 회사는 도시, 철도, 플랜트, 수자원 등 SOC 전 분야에서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또한 뭐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부가 가치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뭐 동종업계 중에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.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.17% 증가한 37억 5천만 원, 매출액은 0.82% 감소한 1,423억 7,500만 원, 순이익은 358.40% 증가한 42억 2,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. 재무제표는 뭐 괜찮죠? 괜찮은 회사라고 보입니다. 근데 이 회사는 많이들 매수를 좀 해보셨을 거예요. 다양한 테마에 엮이고 급등도 자주 나왔었죠. 2018년도엔 북미 정상회담 때 급등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건주 이슈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. 하지만 뭐 예상외로 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최근에 다시 급등할 이슈가 생겼습니다.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12월에 사업 선정이 뭐 되죠. BTS B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인천과 경기도 마석을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4조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인데요. 이 사업의 대우건설, 포스코 건설과 함께 단독 컨소시엄으로 임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 수주 가능성도 확실히 높아진 모습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네옴시티입니다. 네, 네옴시티는 최근에 증시에서 가장 핫한 테마죠.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26,500평 이 부지의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바로 네옴시티인데요. 이 사업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직접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사업 브리핑까지 진행한 만큼 다시 한번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사업에서 이 회사 도하 엔지니어링은 관광 리조트 단지, 해상 메리 산업단지 쪽에 수주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. 뭐 테마주는 대장주를 잡는 게 정석이죠. 그렇긴 한데 현재 대장주인 한미글로벌과 유신은 이제 매수가 좀 부담스럽죠. 부담스럽게 올라서 급락의 위험성도 있으니 좀 안전한 이 종목 이제 좀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죠. 도하 엔지니어링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. 일단 차트를 좀 보면은 8월 4일 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죠. 그리고 최근에 그 윗꼬리를 다 잡아먹은 모습입니다. 또한 볼린저 밴더 상한선을 힘있게 뚫어버렸고요. 그러면 이제 뭐 간다는 거죠. 가겠다고 좀 사인을 주고 있고요.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로 5월 달에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이 5월 달 산을 단기 목표가로 좀 잡겠습니다. 금액은 11,800원 정도. 그리고 그 선을 종가상으로 유지를 한다면은 뭐 더 끌고 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 시가인 9,990원은 일단 깨지지 말아야 되는 선입니다.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손절가는 9,950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이 금액이 깨지면 이 금액이 깨진다고 하면은 다시 금액이 올라올 때가 재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큰 이슈에 엮이고 강하게 전고점을 뚫은 만큼 앞으로 장대 양봉을 좀 기대해 볼 종목으로 보이고요. 그럼 정리를 해서 목표가는 11,800원, 손절가는 9,950원으로 잡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도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어봤습니다. 네, 오늘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